시간 여행은 가능할까요?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감각이나 정서로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거나 미래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이나 음악, 글 등 다양한 매체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앞당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시간을 역행하거나 시간을 앞지른 것 같아 보이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여행의 증거로 여겨지는 6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스위스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2008년 12월 명나라 시대의 고분을 조사하던 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이 시계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물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굴된 시계가 마치 현대식 손목시계처럼 정확히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분의 주인이 살았던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시기에 서양은 손목시계를 만들 기술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산업혁명조차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시계를 발견한 중국 고고학자 러전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감별사에게 의뢰했고 이 시계가 1894년 버전 오메가 칼리버와 유사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유물이 오메가 시계의 디자인을 본딴 것이라면 그 시계가 등장한 시기보다 300년 이상 앞서 이 유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손목시계로 여겨지는 것은 19세기 말에 발명되었기 때문에 명나라 시기의 중국에서 이런 시계가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시계는 학자들에게 많은 논란과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시간여행자의 증거로 추측했지만 다른 이들은 무덤에 침입했던 누군가가 이 시계를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계의 출처와 정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과연 이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디다스를 신은 시간여행자입니다. 고도 3000m에 달하는 몽골 알타이 산맥은 여러 시대의 문화유적이 발견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2016년에는 약 1500년 전에 몽골족 전사의 미라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흙과 돌로 만든 분묘 안에서 양털로 쌓여 있었으며 말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의 장례 풍습을 온전하게 보존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신고 있는 줄무늬 신발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의 상징적인 삼선 줄무늬와 닮았습니다.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는 이런 모양의 신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유물을 분석한 결과 이 신발의 박음질과 재질이 당시 주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몽골족의 전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신발과 같은 미래의 물건이 그 비결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현대의 기술을 갖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면 몽골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1943년 10월 28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해군 조선소에서 미 해군이 시도한 군사 실험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활용하여 엘드리지오라는 구축함을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려고 제시한 이론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서는 통일장 이론에 따라 엘드리지오의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생성하고 그 자기장의 형태를 바꾸어 빛의 굴전류를 조절하여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의 결과는 완전히 비밀로 처리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은 정부의 압력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엘드리지오의 선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더닉스는 1994년에 필라델피아 실험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목격담을 밝혔습니다. 그는 엘드리지오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선원들 중 일부가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설명하여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엘드리지오가 시간여행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부두의 모습이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바뀌어 나무배와 목조 부두로 가득 찬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엘드리지오는
정말로 시간 여행에 성공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술은 미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강입자 충돌기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지하 170m의 깊이에 27km의 원형 터널로 만들어진 LHC는 인간이 만든 기계 중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계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가속시켜 충돌시키는 장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기원이나 물질의 성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예상되는 성능이 아주 강력해서 블랙홀이나 웜홀 같은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 장치는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의 중요한 성과를 냈습니다.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며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질량을 가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 입자는 취마노 교수의 5차원 공간 이론을 증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이 입자들이 5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넘나들며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의 공간 이론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에 대한 연구를 깊게 확장하여 시간여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돌프 펜츠 사건입니다. 1950년 한 남자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매일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 중 하나였지만 이번 사고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자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180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양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 속에서는 루돌프 펜츠라는 명함과 1876년 6월 소인이 찍혀있는 편지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뉴욕시의 기록을 뒤져봤지만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립국자나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경찰은 시신에서 발견된 편지를 단서로 필라델피아 시청에 루돌프 펜츠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청은 루돌프 펜츠가 1876년 이후로 실종된 사람이라고 뉴욕 경찰에 알려준 것입니다. 뉴욕에서 100년 전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죽은 이 남자는 과연 18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루돌프 펜츠일까요? 여섯 번째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에 나타난 시간여행자입니다. 1928년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의문의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코트와 모자를 입고 걷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고민하는 모습은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현대의 거리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제작된 20세기 초반에는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본 영화감독 조지 클라크는 그녀가 시간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녀가 21세기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간여행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아직도 그녀의 정체와 휴대전화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목적으로 시간여행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증명해줄 여섯 가지 단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여행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현재의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과거와 미래를 왕래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